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업그레이드한 우유 봉단 밀크 슬라임. 아닌데? 우유 봉단 쌤? 우유 쌤? 하여튼 제가 이름을 한번 좀 지어봤는데요. 이걸 랜덤박스에서 나온 거를 제가 녹아서 저번에 업그레이드 한걸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또 녹을까봐. 근데 지금 또 굳어있네요. 괜찮아요. 제 손은 용암손이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너무 많이 굳었는데? 잠깐만요. 그동안 이 슬라임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고 있을게요. 아, 맞다. 제가 이거를 좀더 만져보고 파츠가 떨어졌어요. 냉장고에 넣어봤는데 그냥 조금만 만지니까 금방 원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하루 정도를 넣어놔가지고 잘안 되네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아직도 잘안 녹았어요. 이제 좀 녹아진다. 구즈미 엄청 이렇게 만져주면 되니까 냉장고에 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냄새가 뭔가 요즘에 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뭔가 너무 얘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봤어요. 이제 녹았다. 완전히 녹았는데요. 지금 너무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밥풍은 뭔가 잘 되지만 빨리 터지는 얇은 밥풍이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거 로션 발리고 하면 손에 안 닿나요? 아, 선스티. 그걸 발라고 하면 뭔가가 안 묻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뭔가 느낌상 선크림이니까 느낌이 안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선스티 다음번에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그때 실험할 때 영상을 찍고 오겠습니다. 제가 뭔가 이 슬라임에다가 클라우드 슬라임 여기 클라우드 슬라임이 옆에 있는데요. 클라우드 슬라임 묻었어. 클라우드 슬라임이랑 이 슬라임을 섞으면 뭐 느낌이 좋을지 아니면 나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한번 뭔가 궁금해서 조금만 섞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나? 요 정도랑 요 정도 비율을 섞을 거거든요. 요 정도만 섞어야 돼요. 요 정도만 섞을게요. 밥풍이 잘안 돼요. 밥풍이 잘안 되네요. 이왕 얘는 섞었으니까 그냥 이걸 다 섞을게요. 나머지를. 뭔가 살짝 껌 느낌? 껌? 껌? 살짝 그 스무디 슬라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스무디 슬라임이랑은 뭔가 조금 스무디 슬라임보다는 뭔가 좀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요. 뭔가가
스무디 슬라임보다는 살짝 바풍이 안 되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꼭 이렇게 역시 우유퐁 땅 모찌 슬라임이라고 정해야겠어. 근데 양이 확실히 줄었어요, 여러분. 이 슬라임을 뭐 섞였어. 어떻게 또 이거 많이 녹네. 많이 녹았어요, 여러분. 이거 우유퐁 땅꼬치 슬라임보다 더잘 묻어요. 이름이 너무 길면 별로인가? 하여튼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스틱을 손에다 바르고 하면 과연 안 묻을까? 살짝 밀가루 반죽할 때 손에다가 밀가루를 묻히고 하면 안 붙는 것처럼 그럴까? 이런 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양이 너무 줄은 거 아니겠지? 너무 양이 줄은 것 같은데. 콩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는. 이건 진짜 밀가루 반죽이에요. 이거 진짜 지금 보니까 밀가루 반죽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밀크퐁당 모찌 슬라임을 갖고 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슬라임이랑 이 슬라임이랑 또 섞어보았어요. 근데 안 섞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여기다가 한번 제 부분을 조금만 더 넣어봐야겠어요, 이따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선스틱을 손에 바르고 슬라임을 만들면 슬라임이 묻을까? 라는 주제로 다시 와볼게요. 그러면 안녕!